좋은 쌀을 선택한 요령은 알고 계시죠? 네, 보기에도 네. 깔끔하면서도 투명하고 예. 쌀 자체가 깨진 부분 없이 네. 그야말로 뭐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네.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태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균일하고요. 네. 여기에 뭐 검은 거, 점박이 같은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 이물질이 일단 눈에 다 안 보인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정하고요. 네. 이렇게 포장된 그 과정까지 이동하는 그 안에서도 뭐 드러나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. 공기로 해요. 프레쉬로 쫙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루 같은 게 싹 날아가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야말로 신선한 쌀. 네. 특히나 오늘은요. 네. 일반적인 쌀이 아니라 네. 친환경 농산물에 말씀드릴 수 있는 네. 농약이 전혀 없는 무농약 쌀입니다. 아니, 저희가 사실 이 10kg 쌀 두 개 드리거든요. 그럼 네. 20kg를 받아보시는데 20kg 가격 딱 보시면 일반 쌀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저희 무농약 쌀이 옆에 보면 무농약 써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. 그러니까 합성 뭐 화학비료 쓰지 않았고 가장 친환경에 가깝게 여러분이 만나시는 무농약 쌀인데 요게 지금 10kg짜리가 두 개 가는 거고요. 네. 저희가 이제 이런 인증 번호까지 다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. 맞습니다. 네. 보시는 것처럼 인증 번호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네. 품종 자체가 다른 거고요. 네.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맛있는 쌀. 네. 단일 품종을 원하시는데 이 품종 자체도 단일 아니, 품종을 만나가시는 거예요. 어떻게 농약을 안 쓰고 쌀을 사실 벽시까지 나온 이 과정이요. 네. 굉장히 벌레가 많이 먹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농사 지었다고 하셨나요? 아니요. 저는 이제 처가가 예, 예. 되게 힘들다고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보통 일이 아닙니다. 혼자서는 네. 어렵다 보니까 네. 많은 또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기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네, 저 요거 한번 벗겨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우렁이 논법으로 해서 농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네.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건강한 쌀을 드시는 건데요. 네. 저희가 바로 개봉한 이유는 바로 도정을 해서 여러분이 받아보실 건데 제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예. 이 쌀, 아까 저희가 방송용 DP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실까 봐 직접 보여드리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깨끗하고요. 좋은 쌀을 고른 요령은 이렇게 맑고 투명하면서도 땡글땡글하고 여기에 깨진 게 없다라는 거. 맞습니다. 예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기 좋은 쌀이 맛도 예. 좋다고 보시는 네. 것처럼 쌀알 자체가 스크래치가 거의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예. 좋은 쌀을 고른 요령 중에 하나가요. 뭐 어디 쌀 이름만 듣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건 품종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쌀맛, 밥맛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네. 단일 품종을 또 따져보시는데 네. 오늘은 그야말로 단일 품종 네. 심지어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네. 농약 이왕이면 없으면 원하실 텐데 무농약 쌀을 만나가실 수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단일 품종 뭔가 섞여있는 혼미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쌀을 선택할 노력을 꼭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 만나가세요. 친환경 무농약 쌀 10kg 무려 두 포대 총 20kg을 만나가시면서 네. 혜택만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가격도 역시나 좋은 혜택 누려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앱으로 들어오세요. 54,900원이 아니라 네. 20kg, 10kg짜리 두 포대를 45,810원에 만나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쌀을 선택하는데 그냥 뭐 홍미도 아니고 네. 일반 쌀도 아니고 무농약 친환경 쌀을 사시는데 가격은 그냥 일반 쌀 정도에. 그렇죠. 그리고 갓 도정을 해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. 지난해 새쌀을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방송 이후에 도정을 해서 여러분께 깔끔하게 이중 포장이라서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최초로 가격도 인하되어 있으니까요. 새쌀로 밥 한번 먹어볼까? 자, 그럼 여러분들 저희 홈앤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